신화로부터의 글들이라나요? 네. 고디안 나 원래 말씀 매듭이라는 뜻인데 어떤 매듭의 일종인가 봐. 모르겠어 정확히. 의미인데 어떤 의미야? 매우 어려운 퍼즐이나 문제를 얘기하는 거래. 아, 이 단어가 그런 뜻이구나. 신화로부터 나온 건가? 그다음에 이 표현은 appear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 그리스의 미솔로지 신화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은 수동태죠. 섞여 있는데 뭐랑 섞여 있는 거야? 레전드 전설과 섞여 있는 거죠. 왕, 네, 고디우스라는 왕이 타이드 묶었죠. 그의 외건 외건이 뭐니? 외건 웨폰이 무기고요. 외건은 뭐니? 마차를 묶었지. 어디 묶었어? 예, 포스트 기둥에 묶었죠. 말뚝 같은 게 묶었지. 뭐야, 뭘 가지고 복잡한 낫 매듭을 가지고. 그리고는 선언했죠. 뭐라고 선언했어?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얘가 주어고 얘 끊어준 거지. 어떤 누구든지. 그것을 언타이 할수 있는 누구든지. 타이가 붙다는데 언타이는 뭘까? 풀수 있는 누구든지 될 거라고, 뭐가 될 거라고. 미래의 왕, 아시아의 왕이 될 거라고 말했던 거죠. 그치? 다음에, 무의 왜? 많은, 네, 성공적이지 않은, 네, 시도 이후에. 근데 어떤 시도? 그것을 푸는 시도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침내, 근데 이게 신화잖아. 아무튼 알렉산더 대왕이 마침내 그 매듭을 잘랐죠. 뭘 가지고? 아, 이 얘기구나. 뭘 가지고 잘랐어? 그의 칼을 가지고 자른 거지. 아세요? 나중에 그는 정복했죠, 아시아를. 오늘날 표현인데 어떤 표현? 고디언 나시안 표현은, 네, 이 컴투는 오다가 되다 뭐 하게 된 거야? 음미하게 된 거죠. 네, 뭘 음미하게 됐어? 어려운 문제를 음미하게 됐죠. 그것도 뭐 하게 됐냐면, 그 자르는 것, 뭘 자르는 것. 네, 이 주어네. 뭘 자르는 것. 고대한 낫을 자른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뭘 의미하는 거야? 푸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려운 퍼즐을 푸는 거지. 어떻게 푸는 거야? 강력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푸는 거지. uncertain은 불확실한 말인데, 이상하죠. 네, 이게 고대한, 네, 낫이라는 단어래요. 아죠? 재밌네. 네. 그다음에 멘토라는 단어 들은가 봐. 멘토라는 단어 많이 의미하잖아. 멘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을 의미해. 어떤 사람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조언을 또 주는 사람이지. 누구에게 덜 경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더 자주 젊은 사람에게죠. 그러니까 경험이 좀 없고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걸 멘토라고 하는 거죠. 다 알지 이거 그치? 네 해볼까요? 우디우스는 이렇게 누구래? 이타카에 모였던 왕자였던 오디우스가 떠나야만 했죠. 뭘 떠나야만 했어? 그의 아들인 텔레마치 뭐 발음 어떻게 보겠어? 이 사람을 떠나야만 했죠. 그리고 물을 그 와이프를 떠나야만 했죠. 뭐 동안에 10년 동안에 뭐에 10년 동안 어디에? 오디세이에. 그리고 이전에 그 침년의 이전에 그해 동안에 뭐에 트로이의 전쟁 동안에. 가지고 떠나 있어야 했나 봐. 에서리죠. 그 결과, 그는 뭐 했어? 워리드. 걱정했죠. 뭐에 대해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걱정했죠. 그래서, 아테나가, 근데 여신이죠. 뭐 지혜 여신 아테나, 용기와 그리고 예술, 미술의 여신이 아테나가, came down. 내려왔죠. 이타카로 내려왔지. 그리고 disguise. disguise 뭐죠? disguise. 변장하고 위장시켰죠. 네. 이게 밑줄 뭐라고 하니? 인칭대명사. 제가 다음에 집어넣을게. 허셀프. 그녀가 그녀 자신을 한다고 해서 셀프 정서 허셀프 썼네요. 그녀 자신을 위장시켰죠. 뭐로써 위장시켰어? 선생으로 위장시켰죠. 뭐하기 위해서? 네, 서브하기 위해서 뭘? 텔레마추스를 서브하기 위해서. 텔레마추스 뭐야? 이렇게 어려워. 텔레마추스 뭐야? 그래? 설마 신화에 사람 이름이 이런 발음을 안 하니까 이거였구나. 사람 이름이었구나. 이런 이름도 발음을 안 되도록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아들이었나? 아들이었지. 얘 이게 서비스 가르쳐주기 위해서겠죠. 맞아? 그녀의 인간의 이름이 뭐였어? 사람 인간이 뭐였어? 멘토였던 거죠. 그래서 멘토라는 단어가 생겼네. 선생님 위장에서 내려와가지고. 그치? 네, 이건 좀 재미없고. 그다음에 프로크루스티엄 매듭 뭐야? 이렇게 발음 어려워. 아씨, 네, 듣기를 해봐야 되겠다. 네, 좀 이따 한번 듣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네. 크로스형 배드가 있는데, 잠깐만.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발음이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7강의 4번, 4번 맞지? 내가 나 유치원 발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발음이 안 돼서. 이름 발음이 제일 힘들어. Words from myths. Gordian knot. Meaning. A very difficult puzzle or problem. This expression appears in Greek mythology and is mixed with legend. King Gordius tied his wagon to a post with a complicated knot and declared that anyone who could untie it would become the future king of Asia. After many unsuccessful attempts to untie it, Alexander the Great finally cut the knot with his sword. Later, he conquered Asia. Today, the expression Gordian knot has come to mean difficult problems, and to cut the Gordian knot means to solve a difficult puzzle in a powerful, decisive, uncertain manner. Mentor. Meaning. Someone who teaches or gives help and advice to a less experienced and often younger person. Odysseus, the prince of Ithaca, had to leave his son Telemachus and his wife during the 10 long years of the Odyssey and the 10 previous years of the Trojan War. As a result, he was very worried about his family. So Athena, the goddess of wisdom, courage, and the arts, came down to Ithaca and disguised as a teacher to serve Telemachus. Her human name was Mentor. 발음이 좀 다르죠? 우리는 아테나라고 하는데 아스티나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려워 이름이. 네,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A Procrustean bed. Meaning an irrational standard to which exact conformity is forced. 네, 다시 그 의미는 뭐냐면 Irrational이라고 하는데 Irrational이 뭐니? 비이성적인 기준이죠. 근데 어떤 기준이냐면 정확한 conformity 수능이 강요되어지는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거래. 네. In Greek mythology, Procrustes, a giant thief, an iron bed called there who was had. 이게 기계음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그치? 네. 일단 해봅시다. 연기 해볼게요. 네. 한번 불러볼래요? 불러야 돼. 그리스 신화에 있었다 먼저 나와야 되겠지. 있었다. 있었다는 게 뭐라 해야 돼? There was. 있었죠. There was 지우고 일단. 뭐가 있었냐면 거대한 큰 도둑이 있었죠. 그죠? A giant thief. 큰 도둑이 있었지. 그 도둑이 어떤 도둑이냐면 불려지는. Cold. 불려지는. 근데 뭐라 불려지는? 프로크루투스라고 불려지는. 그죠? 프로 드라 불려지는 쓰고. 근데 걔가 누구냐면 후 내 꿈에서 꿈을게 후 좀 이따 다시 해줄게. 후 뭐였던 헤드 가졌던 사람이죠. 뭐였던 사람이야? 언 철로 된 배 침대를 가졌던 사람이죠. 이렇게 할게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합시다. 일단 그래서 다시 고대 신화에서 큰 도둑이 있었대. 뭐라 불리는? 이렇게 불리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철로 된 침대가 어떤 사람이래요. He forced travelers to lay on it. 약간은 또 나왔네, 문법이. 그치? lie는 눕다고, lay는 눕히다죠, 정확히 하면. 알죠? 그는 강요했죠. 뭘 강요했어? 여행자들이 뭐를 강요했어? 그 위에, 그 철로 된 거 위에 눕도록, 눕히도록이 아니라 눕도록 강요한 거지. If they were longer than his bed, Procrustes would cut their feet. 만약에 그들이 뭐 더 길다면, 뭐다 그 침대보다 더 길다면, 프로크루투스는 자르곤 한 거죠. 그들의 발을. 유명한 얘기 들어본 것 같다. 그제. And if they were shorter, he would stretch them out to make them fit the bed's length.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더 짧다면, 키도 작다면, 그는 뭐라고 했냐면, 네, stretch out 쭉 늘리곤 했죠. 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맞추게 만들기 위해서. 뭐 침대의 길이에요. 그치? In fact,
adjusted the length of the bed so that no one could ever fit it just right. 아, 실제로 그는 비밀스럽게 어드저스트 조정한 거죠. 물을 침대의 길이를 조정한 거죠. 소대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 하지 않았어? 그것에 just like 알맞게 맞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미리 막 조정해서 다 이제 팔 자르거나 이렇게 한 거죠. Today, the term Procrustean bed describes an inflexible standard or set of conditions to which everyone has to adapt, and conform. 오늘날 영어인 야 이거 발음 어떻게 하니 정확히 이거 나 딴 데서 잘난 척 좀 하게 Procrustean bed 아저 Procrustean bed 아저 이거 좀 배워놔 아저 잘난 척 해야지 Procrustean bed는 네 묘사하는데 뭘 묘사하는 거 inflexible flexible 유연한 이거든요 inflexible 뭐니 유연하지 않은 기준을 묘사하거나 또는 일련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어떤 상태냐면 네 어떤 상태야 모든 사람이 모여야만 하는 어댑트는 채택하다고 어댑트는 적응하다 아, 모든 사람은 적응해야만 하는 상태죠 그리고 수능해야만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네 또 이거 보니까 재밌네 아 익스피리언스의 의미가 가장 적 의미 익스피리언스가 아까 뭐니 익스피리언스 경험 있는 이잖아 경험 많은 이런 뜻이지 그럼 1번에 다 몇 번? 경험 많은 4번 3번 두 개 나오네 자 이렇게 한 번에 볼게 보면 개인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이건 아니죠. 경험만은 4번 활동이 어떤 활동? 네가 즐기는 활동이 하는 걸 너의 여가 시간에 5번 지식을 갖는 거지 관찰과 참여로 지식인데 5번이죠. 경험이 있는 거죠.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풀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에 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게 어려워요. 그죠? 내용 일치하는 게 목표이죠. 아 이거네 다 1번이죠 누군가의 멘토는 틀림없이 못해야만 해 더 나이가 있어야만 해 자기보다 이런 게 없지 이런 게 없었고 이거 좀 열심히 안 만들었네 A는 뭐였죠 아까? This is you 단호한 그리고 B는? Lie 누워있다 그 다음에 D는? Adapt 적응하다였죠 그다음에 4번에는 셀프 대명사 쓰는 거죠 herself 쓰면 되는 거였지 네 셀프 대명사 못 봐 좀 이따 설명드리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이 문장 써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있었다. There was 있었죠. 뭐가 있었어? 거대한 딥 도둑놈이 있었죠. 거인도둑이 있었지. 근데 그 걔가 뭐라 불리는 Called Procrustes라고 불리는 그죠? 근데 걔가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d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를 on 네 천로 된 침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인 거죠. 됐지? 네. 셀프 대명사 언제 쓰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셀프 대명사를 쓰는 거지 그치? I love you는 I love me는 없다고 그랬죠 I love myself만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명령문의 주어는 뭐야? you지 공부해 그럼 너 공부해라는 뜻이잖아 you란 말이야 그럼 목적어 자리에 주어가 yourself만 해야 되겠죠 탐이 주어야 맞죠? 탐이 주어인데 여자애를 봤대 근데 어떤 여자애? 그 옆에 그 자신 옆에서 춤추는 인간이 뭐라 해야 돼? 아 근데 이거 애매하다 이거. 제2대명사를 주어 맞는데 목적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애매한데 왜 힘셀프 써야 돼? 그 넥스트 힘 그 힘 쓰는 사람 없는데? 네 잠깐만 왜 힘셀프 써야 되지? 힘이네. 답이 힘이구나. 문제를 이상하게 들었네. 제기대명사라고 아니라 골라라구나. 네. 네. 다음에, 널 돌봐야 돼. 유가 주어지. 이거 목적어니까 뭐라 해야 돼. 유어셀프. 네. 왜냐면 2번은 이 목적어 자리가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힘셀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네.